이런 건 보지 마. 놀라운 거지. 아씨. 이런 거 보지 마. 이런 것도 안 돼. 뭐해? 아니 무슨 두레박이. 깜짝이야. 이게 뭐냐면 주요 국가들이 싫어하는 나라들이래. 러시아는 미국 졸라 싫어하고 뭐 아르헨티나 중국 싫어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구나. 중국에 약간 혐오하는 그런 나라들. 대한민국은 여기 조그맣게 있네. 저기 중국도 미국 싫어하고 러시아도 미국 싫어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참 많다. 서로 혐오를 존나 하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모두 평화롭게 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좀 나라 간의 어떤 역사가 있잖아. 전쟁하고 막 과거에 막 약간 이런 이해, 얽히고 설킨 그런 이해관계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평화롭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그 나라의 입장으로 본다면.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여기는. 이런 나라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딱 중립이야, 이 나라. 여기 딱 중립. 딱히 싫어하는 나라도 없고, 좋아하는 나라도 없다. 100년 원수는 일본이고 1000년 원수는 중국이다. 그러게. 원래는 다들 알겠지만은 2000년도 초중반, 그리고 그러니까 2010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혐오가 더 컸어. 우리나라는 사실 그랬어.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 존나 웃긴 나라였어. 병신국가. 근데 이게 좀 지금도 병신국가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신국가라기보다는 존나 대륙의 대륙 버전의 약간 그런 움짤들, 중국식 그런 막 되게 열화돼 있는 그런 문화나 이런 웃긴 일들, 일상들, 중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걸로 소비를 많이 했었어, 중국을. 되게 어설프고 짝퉁도 막 많이 만들고, 되게 우리가 하찮게 보면서 그냥 약간 개그 소재로 삼는 게 중국 나라를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를 했었단 말이야. 2010년도 좀 넘어서까지는. 옛날에 맨날 대륙의 클라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아예 안 보이고 100% 혐오 그림 키우 키우.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인도 느낌. 인도 느낌이라고 하면 된 약간 그런 개그하는 국가. 존나 웃긴 국가였어. 딱히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호감이었던 경우도 좀 있었어, 사실은. 일본은 미온정이라도 있는데 중국은 그냥 지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는, 그리고 일본을 되게 싫어했지. 그래서 일본 자체를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막 신사참배라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었어,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약간 뒤바뀌었어. 오히려 일본 하면은 약간 깨끗한 이미지, 동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어떤 문화와 선진국이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은 굉장히 이제 좀 깡패 같고 무섭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치졸하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민폐에다가 안 좋은 인식은 지금 중국이 싹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옛날에 중국이 그렇지 않았는데 나 지금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불과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놨다는 게 중국이, 그렇지 않아? 보통 이렇게 혐오의 수치가 있으면 그 총량까지 차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이 나라에 대한 혐오가 생기려면. 근데 진짜 최단기 혐오 국가야. 10년 만에 이렇게 상황을 뒤바꿔가면서 정말 싫어하는 국가로 만든다는 거는 대단한 거지, 중국은. 혐오 수치가 맥스를 찍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비단 그
그 이런 뭐 다른 일들 떠나가지고 일단 너무 민폐를 많이 끼치니까 내일 좆됐어. 내일 한반도 헬파티 예정이야.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게 거의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쁨 정도야. 이런 정도는 이거 이제 나쁨인데 이게 이제 나쁨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 정도까지 물드는 건 이거는 그냥 진짜 체르노빌 좀 오바보태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공기라고 하니까 내일 외출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몸에 쌓인대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나라 위치가 존나 웃겨. 중국, 한국,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필터링 다 해가지고 얘네들은 신선한 프레시한 공기 존나 마시고 우린 여기서 다 마셔서 없애잖아. 위치 좆병신이야 진짜. 중간에 껴갖고 개같이 처맞아.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국으로 보자는. 아까 이 새끼들 대박인 게 나 아까 이거 보고 깜짝 57이. 어떻게 하면은 아니 어떻게 하면은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씨발 572를 찍냐고.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한숨 크게 마시면 수명 막 1년 몇 년씩 깎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 미친 거 같아 이건. 수명 단축될 것 같아. 기간지 파괴하는 수야. 여기 대체 뭐가 있길래 씨발 572를 찍는 거야? 여기 뭐가 있을까? 폐수 존나 버리나? 아니 뭘 되게 태우는 곳인가? 아 알다가도 모르겠다 진짜.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길거리 어묵꼬치 논란. 어묵꼬치와 그릇은 버리지 말고 직원에게 반납해주세요. 일회용 vs 재활용 뜨거운 꼬치 논쟁. 꼬치를 재사용하지 말라. 아니다. 그 어묵꼬치 말하는 거죠? 예, 어묵꼬치 하나에 개당 뭐 50원인가 뭐 한다고 하던데. 아 50원이 아니라 몇 원이었지? 아 지금 쳐보면 알겠지. 대나무꽃이 30cm 100개 1900원. 100개에 1900원이면은 그지? 19원 존나 싸네? 근데 이거를 왜 재탕하는 걸까? 한 묶음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싸지는 않아요. 깨끗이 말려 쓰고 있어요. 깨끗이 말려서 쓰고 있다. 이거 자체가 일회용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구나. 그지? 아니 근데 하루에 500명이 먹는다고 치면은 만 원이 안 되잖아. 어? 이거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나도 생각을 해. 왜냐면 이게 나무에 스며든다고. 맞잖아. 그리고 음식물에 이제 우러난 육수 자체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놔두면은 약간 습하거나 약간 되게 찬 곳에다가 바람 계속 불고 서늘한 그런 곳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는 어떡할 거야. 습하거나 약간 후덥지근한 곳에 있으면 이 안에서 박테리아 증식하고 막 약간 쉰내 존나 나고 그 위생적으로 되게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어렸을 때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 불량식품 존나 처먹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위생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무슨 100원짜리 뽑기에서 나오는 뭐 깨돌이 같은 약간 그런 막 땅콩 같은 거 막 나오는 그런 데서 기계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바퀴벌레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100원 딱 해가지고 그
나오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거 손으로 받아서 처먹고 막 그랬잖아. 뭔지 알지? 근데 애초에 길거리 노점상에서 위생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 아니냐? 안 돼. 그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런 이 정도는 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어묵 꼬치를 팔때 이제 붙여놓으면 좋잖아.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깨끗하게 쓴다. 뭐 이러면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 재활용하는 집들이 대부분인데 이 집은 그래도 위생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오히려 더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굳이 이걸 계속 재활용을 하는 이유가 뭐냔 얘기야, 내 말은. 집에서 근데 햇먹자라는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밖에서 그참 특이하게 이런 그 노점상에서 파는 어묵이 존나 맛있어. 국물이 미쳤어. 존나 담백하고 집에서 뭔가 엄마한테 어묵탕, 오뎅탕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끓여달라 그러면은 뭔가 달고 그래서 뭔가 국물이 깔끔하지가 않아. 밖에서 먹는 것 같은. 뭔지 알지? 그 오뎅 국물 밖에서 먹는 그 특유의 깔끔함이 있잖아. 바닷물 같은 그런 느낌? 잔여물 같은 게안 느껴지고. 근데 집에서 먹으면 되게 달아, 대부분이. 그냥 물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있나 봐. 정갈한 바닷물 같은 느낌이야. 밖에서 먹는 거는. 깔끔하게 딱 짠맛만 착 쳐주고, 그러고 쓱 빠져. 그러고 나서 몸에 싹 들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져. 그거 못 참거든. 그 맛을 집에서 절대 못 낸다니까? 살짝 칼칼하면서 개운한 그 느낌 몸이 아, 좋네. 그럼. 내 말이 그 말이야. 집에선 절대 그게 안 돼. 테슬라가 100불 붕괴 직전이라 그러네요. 100불. 좆바 같네. 지금이니? 거품 싹 빠지네. 야, 35만 원, 333불 이상으로 올라간, 한 350불 정도? 34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네. 3분의 1 수준이니까. 마이너스 70퍼 떨어짐. 아니, 이건 최근인 거지. 가장 최대까지 올랐을 때는 얼마까지 올랐었던 거야? 100. 이게 최고치야, 그러면? 이게 최고치인 거야? 아니면 더 올랐었어? 70%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뭐, 100만원? 170만원? 1700불? 아, 천, 한 500불 될라나? 와, 100만원이 넘어섰다고? 지리네. 많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약간 희소식인 것 같아. 중고차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고차 시장이 이게 눈탱이를 아예 안칠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 맛만 먹으면은 정말 눈탱이 야무지게 친다던데? 50만원, 100만원이면은, 50만원, 100만원은 기본으로 깔고 갈수 있고 거기서 더칠수 있대.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딜러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하잖아. 뭐 중고차 사기 안 당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정비소 옷을 입고 가고 뭐 차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고 본네트 좀 열어보면서 막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병신 지랄하네. 너는 완전히 갑이래. 슈퍼 갑이래. 중고차 딜러들 자체가 중고차 알아보러 가잖아. 가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이러면은 아, 이 새끼 봐라. 귀엽네. 넌 뒤졌다.
넌 100만 원 더 쳐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래. 아무리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인 찬스, 지인이 중고차 딜러라고 할지라도 남겨먹는데.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 슈퍼갑이래. 절대 중고차 딜러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잘 부탁드린다고 싸바싸바 해야 되고 오히려 아부해야 된대잖아. 그 시장 자체에서 중고차 딜러 좀 저기 그 마음 맞춰주고 말 길게 하게 피곤하게 만들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그게 존나 웃기지 않아? 중고차 그 시장이라는 게? 이게 약간 주객전도 돼가지고 고객이 아닌 거야.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하도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다. 그래가지고 직업 인식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기업에서 이제 나서는 거야.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인증 중고차 판매 올 하반기에 스타트한대. 이건 굉장히 좋아진 거지. 이제 대기업에서 나선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윈윈이지. VR까지 해가지고 직접 타는 것처럼 시승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조금 조랄이다. 이건 개 조랄이야. 이거는 뭐 메타버스 때문에 하는 그런 건가요? 어차피 없어질 거야. 이거는 개 조랄이야. 직접 타보고 승차감을 느껴보고 직접 손으로 저기를 해야지. 이거 시승하는 거 1인칭으로 해가지고 씨발 뭐 레이싱 게임 하냐? 이건 아니지. 예. 가격이 중요한 건 맞죠. 예. 신뢰도가 높은 중고차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예. 한 약 200가지의 품질 검사를 한대잖아. 괜찮은 거지. 그리고 카트라이더가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섭종을 드디어 한다고 하네요. 1월 14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일주일 뒤면은 이제 카트라이더 1월 12일인가요? 예.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카트라이더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그런 일인데 요즘 넥슨이 게임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요. 앞으로 나올 신작들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돈순이 아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니까 넥슨이 뭔가 다른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똥순이? 엥? 또 속냐? 이러는데 아니야. 새로 이제 넥슨에서 개발해서 나올 게임들이 앞으로 많아요. 조금만 알아보시면은 그 기존에 이제 뭐 메이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넥슨 돈순이라고 불렸던 그런 BM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많이 빠지고 좀 더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유저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김치 게이머들한테는 그딴 거 없죠. 뭔 얘기냐? 김치 게이머라는 거는 뭐 메이플, 뭐 카트 이런 넥슨에서 이제 대한민국 내수용 그런 온라인 게임들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BM을 그런 식으로 하겠죠. 유저 친화적이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예.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게임들 신작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얼마 전에 뭐 스팀에서 나왔던 데이브 더 다이버인가? 예. 그 게임도 그렇고 굉장히 평이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걔 고생해가지고 패키지 게임 뭐 내놓고 걔 고생해가지고 진짜 게임다운 게임 만들고 하는데 옆에 회사에서는 우리 개발비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썼는데 모바일 게임 하나 잘 내가지고 그거 과금 존나 해가지고 순식간에 벌어들인 돈이 우리는 개발 기간도 개 길고 개발 시간 개발에 투자한 그 돈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 거야. 옆에 회사에서는 10분의 1만 돈 들여가지고 개발해갖고 이렇게 냈는데 우리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 하겠냐고. 이게 진짜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거는 게임 회사가 달라지려면 유저들이 달라져야 돼. 그런 BM 그런 가차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유저들이 달라져야 이게 수요가 없어야 결국은 공급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유저들이 한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게임을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요. 왜 나는 폰게임을 안 쳐요. 애초에 저는. 나는 폰게임을 그 용구의 전설 거기다가 12만원 때려보고 나서 그 이후로 내가 느꼈어. 나는 되게 기회비용을 적게 들인 거지. 경험하는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은 막 몇백만원 투자하고 했지만 나는 12만원 들이면서 느꼈다니까. 아, 이게 씨발 과금을 해봤자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은 또렷하구나. 내 위에,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말 상위 0.1% 이런 사람들이 과금한 그거에 비해서 내가 과금한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붙을 수가 없구나. 더 높은 곳을 가려면 더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난 이걸 겪었기 때문에 때려쳤어요. LD 플레이인가? LD 플레이어인가? 그것도 지워버리고. PC로 폰게임 돌릴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는 수요층이 없어야 이제 그런 게임들이 안 나온다고 봐. 게임 회사에서도 현타 오지. 알바노, 피파 살 패키지 바로 질러줄게. 그런 데니까, 저런 데니까, 에이, 정말. 근데 물론 무과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죠. 근데 무과금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뭐 과외 안 받고, 정말, 예.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능 때 만점 받은 사람들 인터뷰할 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런 거야. 정석대로. 근데 들이는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리는 시간인 거고 정말 그 섬세하게 모든 과정을 갖다가 출석 체크 매일매일 해주고 도장 찍고 뭐하고 해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과금은 그만큼 시간을 더 투자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 남들은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10,000원을 쓰고 10,000원을 쓰고 한다는 건데 이 BM 제도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뭐냐면은 아니 과금 제도 좀 있으면 어때? 하기 싫으면 니들이 하지마. 난 재밌어. 나는 저기 직장인이기 때문에 게임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내가 태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랄하지 마. 난 이게 편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케바케인 것 같은데 어쨌건 카트라이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카트라이더가 어쨌건 이제 그 1월 달에 모바일 게임은 돈 잡아먹는 전자식물 관찰하기 게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2004년부터 카트라이더가 나왔기 때문에 저 고등학교 때부터 저 중학교 때부터 나왔죠, 카트라이더가. 예. 야. 18년 장수 신작 게임 나와. 예. 이제 18년 동안 장수했다 이거예요. 카트라이더가. 예. 조재윤 디렉터가 지난 5일 동안 열린 온라인 이용자 간담회에서 디어 카트라이더에서 새로 카트라이더 종료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뭐 종료가 되고 이제 그 3월 달에 카트라이더 1은 이제 정말 우리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든어택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서든어택 2 나왔을 때 다들 사람들이 찍먹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귀했어. 왜냐면은 서든 1이 더 낫다라는 평가 때문에 서든 2는 되게 이상하다. 뭔가 되게 좀 잘못 만든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회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카트라이더 1은 이제 끝내야 사람들도 이제 카트라이더 2로 이제 넘어오고 또 새로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걸 버리자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그래픽도 언리얼 엔진 써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카트라이더 2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못 돌아오게 없애버린 애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조작감도 똑같다고 하더라고. 이미 유저 테스트를 끝냈나봐. 다음은 제로 콜라와 일반 콜라의 차이점. 콜라 끓이는 거야?
설탕만 남는 거고 제로콜라. 근데 제로콜라가 되게 좋은 게 당뇨 환자들한테도 좋다고 하더라고. 탄산 못 끊지. 에. 제로콜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이제 뭐 몸에서 받아들이는 건 똑같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리스크는 좀 있다. 제로 음료수들이 리스크가 있다. 왁구 노화가 물보다 조금 빨리 온다라는 정도라고 하네. 근데 이런 탄산 음료가 몸에 위험하고 좋지 않다라는 약간 그런 건강 정보 막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탄산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막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특이 뭐냐면은 이 글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 저 걸쭉한 거 90살까지 매일매일 처먹은 미국 할망구가 있는데 그만 처먹으라고 하는 의사가 먼저 죽음. 그러니까 결국은 기승전 결이야. 기승전 이제 그 유전이야, 유전. 예, 모든 게 유전이야. 담배를 피고 몸에 안 좋은 게이지거리 얼마나 하건 그 다 필요 없어. 모든 것은 유전이야. 인생의 완성은 유전이다. 맞아. 우리가 막 이제 그런 것도 봤잖아. 뭐 세상에 이런 일 같은 거에서 봐도 매일같이 라면 끓여 드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바카스를 막 미친 듯이 마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퐁퐁물 마시는 할머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나. 약간 좀 괴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 근데 막상 그런 분들 특 의사가 검사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래. 이게 존나 웃기다니까. 건강의 엔딩. 항상 성우가 그러잖아. 그래도 할머니 다음부터는 음식을 좀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잖아. 씨발 맞지? 중국의 신종 혐한 단어 이게 뭐예요? 소 도둑국? 아니 소가 아니야. 나 한문을 너무 몰라갖고 소 맞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한글인 한문인데 소수국 소 맞지. 아 나 존나 이게 방송할 때 뭔가 말 잘못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래 나의 무식의 그 기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식해 보일까봐 말을 못하겠어. 되게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되네.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탕수육 시킬 때 존나 많이 본 것 같아. 아니 중국집에다 탕수육 시킬 때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 이 손은 중국집에서 많이 봐. 우리 옛날에 지금 저 책자 보던 시절 지금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옛날 그 책자 보던 시절이 있어. 배달 시킬 때 소자 중자 대자 거기서 많이 박아서 내가 이거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소 탕수육 소자 모를 수 없지. 소는 못 참지. 도둑국.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고 주장한다고. 이 도둑국들은 진짜 뻔뻔하다. 옛날엔 우리 속국이었던 주제에 국가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매듭장. 매듭을 묶는 어떤 그 뭐 매듭장인. 근데 사람은 유형문화재고 이거 자체가 매듭장이라는 이거 자체가 이제 무형문화재라는 거잖아, 그지?
장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형문화재니까. 아무튼 그래서 매듭은 중국의 것인데 왜 한국의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아, 저 고유의 이제 그 매듭 짓는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거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김치도 그렇고 삼겹살도 그렇고 쌈 문화도 그렇고 별거 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막 우겼었잖아.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미개해서 그런 거야. 그냥 간단하게 미개해서. 그 수준이 이게 자유의지가 없잖아. 자유가 없잖아 중국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미개해서 그런 거지. 수준이 이제 올라가려면 결국은 이제 그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하루빨리 이루어지겠냐고. 미개해서 그냥 100년 있으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뭐 중국 국민들이 다 이렇게 뭐 깨닫고 약간 그런 쿠데타가 일어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정부의 어떤 공포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뭔가 궁금증마저도 그러니까 세뇌가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 이건 가스라이팅을 저기 정부에서 해버리니까. 특이점이 와버린 큐브 고인물. 와. 와. 미쳤다. 아, 뭔가 인간의 위대함을 보는 것 같아. 미쳤다. 저글링 하면서 세 개의 큐브를 이렇게 해서 맞춘다고? 아, 이건 뭔가 인간의 위대함 그런 영역 아니야? 맞지? 와. 이건 뭐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재능도 있겠지만 계속 거듭해서 연습해가지고 수많은 연습 끝에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재능이 생긴 거잖아. 아,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감탄밖에 안 나온다. 동체 시력 대단하다. 머리랑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와. 미쳤다. 대단한 능력이다. 난 여지껏 인간의 그 능력 중에 가장 이해 안 가는 사람은 그 예전에도 내가 미스테리 때였나? 언제 그거 다뤘었는데 그 레코드 판 문양을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이게 무슨 음악인지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난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 100만 달러 준다 그랬잖아. 10억 준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 이름 랜디 뭐였더라? 랜디라고 아무튼 불리는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유리겔라도 그 아저씨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잡혀갖고 결국은 사기라는 게 들통나고 초능력을 입증시키면은 100만 달러를 주는 챌린지를 열었었어. 랜디 오턴인가? 아, 랜디 오턴은 저기잖아. 레슬링 선수 아니야? 맞지? 랜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에 이런 그 초능력을 이제 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영적 능력, 마술, 뭐 이런 것도 싹 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딱 한 명. 레코드판 눈으로 구별 가능한 사람. 레코드판을 눈으로 구별해가지고 그 음악이 뭔지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뭔가 속임수가 있겠지 일로와 해가지고 아 인증해봐 했는데 맞춘 거야. 뭔가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제 좀 다른 어떤 그런 실험을 했는데 다 맞춘 거야. 저를 못 믿으시나 보네요. 왜 같은 음악을 또 놓으셨어요? 이거 제가 뽀록으로 맞추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수많은 음악 중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이런 음악 레코드판을 놓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레코드판 바꾼 척 해가지고 같은 걸 또 이렇게 놨는데 그거 보고 아 왜 그러세요? 아마추어야 뭐야? 왜 안 믿어? 전에 나한테 그 보여줬던 레코드판 그거 그대로잖아. 왜 이래? 나 진짜로 맞출 수 있다니까? 와 미쳤다. 100만 달러 드릴게요. 10억 드릴게요. 했는데 사실은요 안 받을래요. 왜요? 이거 초능력 아니에요. 뭐 어떻게 맞췄어요? 레코드판 여기 조그만 문양 있죠. 요거 실 아주 그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촘촘한 그거를 보고 사실 저거 눈으로 보고 맞췄어요. 느낌으로. 예.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존나 놀라가지고 와 그렇게 된 거지. 그런 능력. 판 주름을 보고. 아 진짜 실제 있었던 거야. 그게 초능력 아님? 사실상 초능력에 가깝다고 봐야지. 자, 뭐 아무튼 전 능력 없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능력보다도 그냥 뭔가 먹고 사는데 특출난 능력 있는 게 최고 능력 아님? 나는 초능력 따위보다 난 솔직히 그래 생각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그런 캡틴 아메리카 정도의 어떤 인간의 최대치의 능력이라고 친다면 솔직히 헐크는 말도 안 되고 뭐 이제 어벤져스 멤버들 보면은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 중에서 그나마 이제 슈퍼 솔저 그러니까 그 캡틴 아메리카 보면 이 서사가 있잖아. 슈퍼 혈청을 맞아갖고 힘 존나 세지고 잘 지치지도 않고 인간의 최대 능력치까지 끌어올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설정이지. 자동차 하나 들어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힘이 있잖아. 헬기가 떠나려고 할 때 손으로 잡고 이렇게 건물이랑 그 난관 잡고 이렇게 헬기를 막잖아. 보통의 사람이면 그 뜯겨져 나갈 거 아니야. 사지가. 그 정도 능력이라고 친다면은, 근데 그 정도 능력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적이라 할 수 있겠냐고. 야, 나는 캡틴 아메리카 능력으로, 그 정도 능력이라면 나는 생수 알바 뛰어갖고 돈 존나 벌 거야.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벌 거야. 그것보다도 나는 차라리 그냥 주식을 잘 보는 능력? 그리고 뭔가 똑똑해지는 거? 실생활에서 써먹고 돈 버는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나는 갖고 싶어. 솔직히 캡틴 아메리카? 무쓸모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맞잖아. UFC에서? 그러네? UFC에서도 괜찮네. 그리고 유튜버를 하면 된다. 아니야. 근데 캡틴 아메리카 정도의 능력은 UFC에서는 이제 UFC 선수로는 좀 쓸만한데 이제 뭔가 그 유튜버로 한다고 하면은 최대 능력치까지는 쓰면 안 돼. 최대 능력치까지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일을 일으켜. 정말 그 누구도 힘센 스트롱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버려. 예를 들어서 뭐 500kg짜리 뭐 바벨을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다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 뭔가 인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잡혀갈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아메리카노 처마셔서 캡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한다고 치면은 자신의 최대 능력치까지는 쓰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까지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잡혀가. 그러면 이제 잡혀가거나 죽을지도 몰라.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된다니까. 나 그래서 관심 받는 그런 능력으로 가면 안 돼. UFC도 마찬가지야. 챔피언을 10년 동안 해먹어. 챔피언을 10년, 20년 동안 해먹는다고. 캡틴 아메리카 능력으로 20살 때부터 UFC 데뷔해가지고 수문장이야. 그냥 진짜 수문장이야. 그러니까 최고 경지에 올랐어.
챔피언 20년 동안 해먹는 UFC 챔피언이면은 그거 그대로 누가 놔둘 것 같아? 많이 처먹는다고? 절대 놔두지 않을걸? 어. 절대 놔두지 않을걸.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사람의 유전자는 존나 특별한 유전자다. 약간 이런 게 생겨가지고 UFC 경기 막 보다가 어떤 사이코 새끼가 어? 납치해가지고 손수건에다가 뭐 이렇게 마취할 수 있는 그런 거 막 묻혀갖고 다 쓰러져. 캡틴 아메리카도 그거는 못 견,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걸 데려가가지고 정액을 채출하는 거야. 정액을 채출해갖고 그걸로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는 캡틴 아메리카로 사는 거는 빨리 죽을 확률이 커. 내가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내 상상력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있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사람한테만. 속임수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주면은 그게 나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봐 나는. 진짜로. 그 차라리 그냥 뭐 주식을 잘 보는 능력 아니면은 약간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의 이제 메모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장 능력이 있는 똑똑해지는 게 나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이라고 봐. 지능캐. 힘캐보다는 지능캐야. 힘캐보다는 지능캐로 가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예. 뭔 말인지 알지? 맞아. 리미트리스 알약 같은 그런 느낌으로. 힘도 지능도 없는 윤태우는 뭐냐고? 나? 우수하다고 왜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졌냐? 큐브 고인물 얘기하다 갑자기 레코드판 얘기하다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까지 와버렸네. 예, 원래 방송이랑 주저주저 떠들고 하는 거지. 기러기 아빠 개그맨 정명재 씨 근황. 개그맨 생활하다가 17년째 홀로 생활. 누군지 모르죠. 옛날 이제 막 90년대 초반 그때쯤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개그맨인데 아무튼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기러기 생활 되게 오래 했대. 가족들은 부인, 아들, 딸 단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 97년, 03년 두 번 가고 그 이후로 딸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돈만 송금해오고 있는 그 이후로 비행기값 경비 아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송금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좀 슬픈 이야기 같아. 정명재 개그맨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03년에 갔을 때 딸이 아빠를 서먹해해서 피했었다고. 이런 게 참 기러기 아빠의 어떤 그거 아닐까? 이거는 나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부인이 잘못했다고 봐. 엄마가 너무나도 잘못한 케이스야.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뭐 호의호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아빠 얼굴 보고 서먹해하고 피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냐고. 집에서 조촐한 그의 식사 한 끼. 아들이랑 딸이랑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나서 생활고에 반지하 원룸에 거주한. 식사는 혼자 이렇게 단촐하게 때우고 편지로 마음을 달래고 너무 낡아서 손잡이가 떨어져버린 차 다시 힘내가지고 집 근처에 작은 음식점을 준비 중인 정명재. 개그맨 동료들도 못 불렀어. 왜냐면 개그맨 동료들끼리 끈끈하잖아. 개그맨들은 다 끈끈함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왜 못 불렀냐면 이제 나 역시도 바빠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경조사에 항상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부를 수가 없다. 네로 25시 이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 여기서 활동했던 개그맨 정명재 결국은 기러기 생활한 지 30년 정도 된 거 아니냐. 최양락 씨랑 만났어요. 야, 그 뭐 미국이 25년 됐으면 처자식 25년 됐으면 안 돌아오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찐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딱 두 번 보고 그 이후로도 딱 두 번 미국 갔다 오고 그 이후로 한 번 높였대잖아. 이게 정말 덧없는 인생 아닐까 진짜. 존나 슬픈 이야기야 진짜. 한국법이 진짜 뭐 같은 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데 아내가 해외에서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하려고 해도 계속 보내던 생활비는 계속 보내야 한다더라. 아니면 불리하다고. 아. 아니 근데 오늘 오슈는 25년 동안 기러기 집 했는데 애들이 생활비 한번 역으로 안 보내준다? 버림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오슈는 여러분들 너무 사담이 길어갖고 몇 개 밀지를 못했네요. 예. 계속 4시 넘어가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만할게요. 근데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만합시다. 담배 한 대 피고 싶네요. 입을 너무 털어가지고 입이 아파요. 목이 마르고요. 아니 형이 게시글 하나에 30분을 태우잖아 라고 하는데 BJ가 말이 많으면 좋은 거지. 아 약간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하루에 하는 그 방송할 때 쓰는 말을 오늘 진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다른 날에 비해서. 이게 아메리카노 때문인가? 아까 처음에 켰을 때 텐션이랑 완전 다른데 방송이. 코트 형 우리도 오슈를 형이 리터는 걸 들으려고 보는 거야. 아 카페인 먹고 각성한 것 같아 약간 나로. 근데 사실은 나 같은 방송 스타일이 뭐 흥할 순 없어. 뭐 엄청 막 크게 흥하진 않아도 잔잔하게 오래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거기서는 좀 강점인 것 같긴 해. 나 같은 스타일이. 이거 벌써 방송 켠지 다 시간 됐으니까. 아니야.